가. 이현인 선수 여전히 달려요. 여전히 달립니다. 이건 내 행선지는 3루입니다. 이 타점 정신과 완벽한 타자 이현인입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오늘 멘트를 했을 때 누군가 풀어줘야 됩니다. 유현이. 여기서 쳐줘야 됩니다. 유현이. 마지막 순간에 2점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. 유현이. 그러네요. 이 말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. 몬스터즈 득점의 시즌. 그리고 유현이는 이번에는 2타점 적시타로 팀에게 여유까지. 야, 작세형. 48대4. 멋있어, 멋있어. 4타수 4안타. 오늘의 영웅 유현인 선수입니다. 잘 지내? 잘 던졌어? 네. 오케이. 잘 던졌어? 괜찮아. 병건우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마운드에 바뀐 투수 강지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. 187cm의 신장이고요. 최고 구속 141km의 빠른 공을 던집니다. 기대가 됩니다. 타석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. 오늘 풀리지 않았던 이 정근우 선수가 오늘 뭐 실책도 나왔죠. 작전 수임도 못했었죠.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. 유현인 선수는 오늘 단타 두 개, 2루타 하나, 3루타 하나. 홈런이 빠진 사이클링이고요. 제가 오늘 얘기했다니까요. 배팅 연습하는데 유현인 선수의 이 타구가요. 펜스 앞을 앞에서 잡히더라고요. 계속. 네. 네. 놀렸어요. 타워 없다고. 이 정도면 뭐. 김선우현한테 고개 끄덕일만 했는데요, 진짜. 홈런 아니기 때문에 안 돼. 3루타는 안 된다. 알겠습니다. 더 돌았어요. 정근우의 타구는 홈런이 나와요. 홈런입니다. 더 돌았어요. 정근우의 타구는. 야, 갔어. 고! 갔어, 갔어. 왔다.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 경기를 이 초반에 딱 훈훈을 봐서는 이 완벽한 이 충함을 어떻게 이길까. 하지만 진짜 믿기지 않는 그런 이상한 흐름이 경기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. 10대 4의 스코어. 강하네요, 몬스터즈. 나 4점만 더 내, 4점만. 갚아줘야 돼. 최수현 선수의 타석, 볼넷으로 출루합니다. 투수 강지훈 선수, 결국은 볼넷 이후에 마운드를 내려갑니다.